얼마 전 16번째 미스터 올림피아가 탄생했습니다. 16명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중 가장 무거운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던 선수는 단연 로니 콜먼입니다. 이러한 로니 콜먼 역시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는 120kg이 조금 안 되는 체중이었습니다. 좌측 영상에 2003년이 되고서야 로니 콜먼의 괴물화가 진행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시에 로니 콜먼의 체중은 287파운드, 130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영상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한 빅라미 역시 16명의 선수 중 가장 무거운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림피아 당시 빅라미의 체중은 290파운드, 131.5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니 콜먼과 빅라미는 올림피아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모든 선수들을 압도할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올림피아 챔피언이란 것입니다.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체형의 선수이지만 모든 선수들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춤으로써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이 빅라미의 우승 이후 가장 무거운 챔피언이었던 로니 콜먼과의 비교 영상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2003년 괴물화가 시작된 180cm에 130kg의 로니 콜먼과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한 177cm에 131.5kg의 빅라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중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다른 체형을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빅라미의 경우 로니 콜먼보다 3cm 정도 작은 키이지만 정말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등장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로니 콜먼이 비슷한 체중과 비슷한 키임에도 불구하고 빅라미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로니 콜먼 역시 좁은 프레임의 선수는 아니지만 130kg이란 근육을 가득 채우고도 로니 콜먼처럼 과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빅라미가 정말 상대적으로 넓은 체형을 지녔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로니 콜먼은 상대적으로 짧은 몸통과 긴 팔과 다리를 지녔고 빅라미는 길고 넓은 몸통과 로니 콜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팔과 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라미의 대퇴사두근육은 보디빌딩 역사상 실측 사이즈가 가장 거대한 대퇴사두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허벅지의 길이가 더 길매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고 근육의 분리도 또한 뛰어난 로니 콜먼의 하체가 빅라미의 하체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는 올림피아 챔피언답게 이두근과 삼두근의 분리도는 물론 이두근의 솟아오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과할 정도의 무거운 체중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굉장히 넓게 잘 펼쳐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프런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제가 앞서 몸통의 너비, 즉 프레임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체중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습을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니 콜먼은 말 그대로 정말 본인 프레임에 과할 정도의 근육량을 채워넣은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 빅라미는 본인의 넓은 프레임에 걸맞는 근육을 비로소 채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컨디셔닝의 강도가 로니 콜먼이 빅라미보다 더욱더 나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넓은 프레임에 걸맞는 근육량을 가진 빅라미가 자연스러운 듯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전문가들이 빅라미의 사이드 체스트는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는 이 포즈에서 빅라미는 넓은 프레임을 지닌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훌륭한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체 측면에서 보여지는 로니 콜먼의 과할 정도로 많은 근육량을 빅라미가 보여주진 않지만 측면 하체만 보더라도 빅라미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측면 하체를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니 콜먼이 빅라미 이상의 측면 하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하체를 지닌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빅라미의 포징이 로니 콜먼보다 햄스트링과 둥근의 강도를 더욱더 잘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런 레스프레드 포즈와 마찬가지로 로니 콜먼이 과하다면 빅라미는 정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표현하는 이 포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니 콜먼의 과함이 빅라미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로니 콜먼은 커리어 말기가 진행될수록 광배근육의 불균형이 조금씩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라미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등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빅라미는 올림피아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후면에서 분명한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등근육의 하부 쪽의 두께감이 로니 콜먼에 비해서 상당 부분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니 콜먼은 2003년 이후 사이즈를 증량하면서 둥근과 햄스트링의 강도가 초창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냈던 모습 때보다는 조금은 무뎌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모든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통틀어서 가장 강도 높은 훌륭한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보았을 때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 빅라미가 로니 콜먼의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빅라미의 둔부와 햄스트링의 강도가 로니 콜먼과 비교해 놓아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광배근을 넓게 펼치는 이 포즈에서 빅라미의 너비감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펼치는 포즈에서 빅라미보다 너비가 좁은 로니 콜먼이 빅라미를 너비로 압도할 순 없지만 로니 콜먼의 등 중앙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승모근이 로니 콜먼의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너비 면에서 로니 콜먼보다 더욱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두께감을 지닌 로니 콜먼의 백 레스프레드 포즈가 더욱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영양 코치인 채드 니클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채드 니클스가 코칭했던 선수답게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가 정말 훌륭한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워낙 근육량이 많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포즈를 수행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모습의 두 선수이지만 빅라미의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부를 조금 더 빨아들이고 복근에 힘을 줬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심미적으로 보기 좋은 복근의 모양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대퇴 사두 근육의 사이즈가 두 선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여기서 빅라미의 가장 큰 장점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양의 근육량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빅라미는 단 한 차례도 복부 컨트롤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로니 콜먼은 2002년 이후부터는 복부 컨트롤에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한 근육량을 붙였을 때 바디빌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16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빅라미는 로니 콜먼과 더불어서 가장 무거운 체중을 지니고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복부 팽창을 노출하지 않는 빅라미가 로니 콜먼과는 다른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레인 포이링의 특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2003년도의 로니 콜먼과 2020년의 빅라미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